11장입니다. 는판다스입니다. 판다스는 는파이와 더불어서 데이터를 다루는 칼과 도마와 같은 거예요. 뭐 음식을 준비를 해야지. 음식을 준비를 하려면 칼과 도마로서 뭔가 장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를 손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라고 하는 재료를 손질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에 밥솥이라고 해야 될까요? 밥솥이나 국솥이라는 냄비에 넣기 전에 재료를 다듬는 대표적인 도구가 numpy와 pandas입니다. pandas라는 도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같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andas 가져오는 방식은 이렇게 import pandas as pd라고. pandas는 크게 이제 다루는 데이터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두 가지가 있는데, 시리즈는 간단히 말하면 벡터입니다. 벡터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조금 있으면 볼 거예요. 얘는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numpy와 이 판다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numpy는 주로 계산에 사용되는 것이고, 판다스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의 셀들을 조작하는, 셀들의 위치와 순서와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것이 이 판다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개가 서로 기능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키울까요? 네, 너무 키웠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리즈는 이렇게 만듭니다. PD. 네, 가져왔죠. 시리즈에서 이렇게 하고 인덱스를 줘요. 인덱스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주면은 인덱스를 주면은 이거 익스프리시트라고 표현합니다. 익스프리시트 인덱스. 그리고 인덱스를 안 주게 되면 디폴트가 가게 돼요. 디폴트가 되면 이건 임플리시트라고 표현합니다. 임플리시트 인덱스. 그러면은 얘는 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번호를 매겨 나가요. 그게 임플리시트 방식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도 볼 거예요. 그래서 마이 시리즈 돌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얘가 인덱스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도 나와있죠? 데이터의 타입은 이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2468은 인터 64 이런 거죠. 그리고 밑에 또 타입에서 이게 방금 봤던 것의 타입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타입이 이런 타입이에요. 판다스코어 시리즈의 시리즈. 그죠? 얘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numpy의 벡터랑 비슷한 겁니다. 벡터와 차이점이 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벡터는 그냥 데이터만 있는 거고, 얘는 데이터에 이렇게 인덱스들이 이렇게 임플리시트 하던 익스플리시트 하던 이렇게 인덱스를 주는 점이 판다스와 numpy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얘의 밸류가 무엇이냐 하면 array 딱 튀어나오죠. 이게 밸류입니다. 그리고 요거 접근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덱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마이 시리즈의 인덱스가 무엇인가? 인덱스를 보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인덱스가 나오죠. 여기 인덱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인덱스 가로 열고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가 주어지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 이렇게 주어지고 있죠. 그죠? 이것은 array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리즈 만드는 방식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요거 좀 전에 봤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대로 내려와서 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데이터 프레임. 이번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다시피 이번에 컬리 브라켓, 저 컬리 브라켓이 있고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numpy나 파이썬의 딕셔너리와 같죠. 그런데 키가 있고 밸류가 리스트 혹은 array가 밸류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어떤지 볼까요? 만들어진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 비슷하죠. 위에 칼럼 제목이 있고, 그리고 번호가 있고. 그래서 판다스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스프레드시트 혹은 엑셀, 스프레드시트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서 계산 기능만 특화되어 있는 것이 numpy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런 식 점증과 달리 이번에는 PD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데이터 주고 그리고 칼럼을 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웃풋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랜덤입니다. 그리고 파이썬 딕셔너리로부터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전에 봤던 건 딕셔너리와 거의 동일하죠, 그죠?
거의 동일한 형식입니다. 여기서 얘는 이제 파이션 딕셔너리인데 타입 하면 딕트가 뜨죠. 여기서 PD 데이터 프레임에서 마이 딕트를 넣으면 되죠. 얘의 모습과 조금 전에 봤던 위에 있는 얘의 모습은 같죠. 그죠? 그런 형식이라면. 다음 또 볼까요? 이번에 파이썬 딕스너리 했고 이것도 보죠.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파이썬 딕스너리고 결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PD 데이터 프레임에서 마이딕트에서 마이딕트를 만들게 되면은 돌려보자 한번 이 결과 어떤 결과 나올지. 얘는 일단 좀 지워놓고 그래서 돌려보면 결과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죠? 거의 뭐 엑셀이자 스프레드시트와 동일하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타입이 무엇인지 우리가 봤던 거 보면 판다스코어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시리즈였잖아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차이 있죠. 시리즈는 한 줄만 있는 게 시리즈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 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벡터와 매트릭스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칼럼만 보려면 MyDeep 칼럼 호출하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죠? MyDeep 칼럼의 타입이 무엇이냐 하면은 판다스코어 인덱스 이즈 베이스 인덱스 베이스 칼럼도 인덱스입니다. 칼럼도 인덱스 보시다시피 그대로 어떻게 되나요? 보다시피 인덱스 칼럼도 인덱스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 되어 있죠.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인덱스로 데이터 타입이 되고 이 옆에 있는 0, 1, 2, 3, 4 얘도 인덱스입니다. 둘 다 인덱스예요. 그 점에 잠시 줄여야 됩니다. 그 밸류만 뽑아보면 밸류는 numpy nd 어레이가 나왔죠.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 때 어디 있나요? 타입의 mydict 아닌데요. 지금 mydict가 아니라 mydf네요. mydf는 지금 얘입니다. mydf 요거 지금 위에서 좀 전에 봤던 것하고 서로 지금 데이터가 섞여버렸네요. 나중에 mydf 여기서 말하고 있는 mydf의 밸류가 numpy nd array 나와 있는 부분 그죠? 그 부분들은 위에서 보시면은 이겁니다. 여기서 밸류만 보는 거예요. 밸류 그죠? 이 밸류만 보면은 numpy nd array 얘도 마찬가지 numpy nd array 그리고 얘도 그렇습니다. 다 numpy nd array 그러니까 판다스와 numpy는 서로 다 섞여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얘를 요만큼만 봐도 얘도 얘는 이제 시리즈 판다스에서는 시리즈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얘도 시리즈가 되고 그리고 만약 종으로 본다 그러면은 얘와 얘가 하나의 칼럼 데이터잖아요. 얘도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얘도 시리즈고 종축으로 버티컬하게 보이는 요 부분도 시리즈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보면 로우로 보면은 다섯 개의 시리즈가 서로 지금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고, 그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칼럼으로 보게 되면은 세 개의 시리즈. 여기 하나 스테이트라고 하는 시리즈 하나, 캐피탈에 있는 시리즈 하나, 파퓰레이션에 있는 시리즈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뭉쳐서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되나요? MyDF의 데이터 타입. 타입이 아니라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스테이트는 뭐예요? 스테이트. 맨 첫 번째 게 스테이트죠. 얘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캐피탈의 데이터 타입은 무엇이고, population의 데이터 타입은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오브젝트로 되어 있죠. 오브젝트는 스트링입니다. 그러니까 판다스에서 스트링은 다 오브젝트라고 표현합니다. population은 int 64입니다. 데이터 인덱싱도 보죠. 인덱스 똑같이 인덱스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age 해서 그 state of origin 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서 내가 age 칼럼에 있는 age만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age 넣어주면 되고 만약에 0번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 0번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요건 얘 인덱스로 호출할 때는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LOC나 ILOC 두 가지 방식을 쓰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칼럼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얘 방식밖에 이 방식입니다. age 혹은 state of origin 보려면은 또 state of origin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age에서 age의 데이터 타입을 보면은 데이터 타입이 아닙니다. 그냥 타입입니다. 타입을 보면 이렇게 pandas core 시리즈의 시리즈. 그죠? 요게 시리즈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섯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시리즈이고, 그리고 numpy로 치면 얘들은 뭐예요? 벡터죠. 벡터가 되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인티즈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둘 다 보려면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도 이거 이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스퀘어 브래킷이 들어가 있고, 스퀘어 브래킷 속에 내가 보려고 하는 칼럼들을 나열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age와 state of origin 둘 다를 보는 겁니다. 다음에 볼까요? selecting a row from data frame, 이제 row입니다. 방금은 칼럼을 봤었잖아요. 이제 row를 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죠. loc를 쓰거나 혹은 iloc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인덱스가 처음부터 인덱스가 주어졌을 때 이때는 explicit라고 표현합니다. explicit 할 때는 loc로 해서 불러드립니다. 양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에서 인덱스 이름을 넣어주죠. a, b, c, d 이렇게 넣죠. 지금 a면 인덱스가 a가 두 개가 있잖아요. b도 두 개가 있고, 그러면 그렇다면 a가 지금 두 개가 다 나타나야 되겠죠. 밑에. 그리고 만약에 제로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제로는 안 되고, 제로는 언제 쓰이느냐니까 여러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걸 지워버리십시오. 얘를 지워버리면은 implicit index가 만들어집니다. implicit index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여기서 pandas가 자체적으로 0, 1, 2, 3, 4, 5 이렇게 0, 1, 2, 3, 4까지 만드네요. 이게 implicit index입니다. 그때 implicit index의 경우에는 이렇게 0, 1, 2, 3 이렇게 loc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때는 지금 그냥 LOC에 쓰면 안 되고, 그러면 그렇다면 만약 implicit라고 한다면 이때는 LOC가 아니라 ILOC를 써야 돼요. ILOC 밑에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겁니다. age가 20보다 크다. 그죠? 큰 것만 해서 보겠다. age 중에서 이 값이 20보다 큰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리턴됩니다. 그죠? 25보다 큰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보고 싶은 것은 state of origin 칼럼을 보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 slice cells by row and column from a data frame. 슬라이스 방식입니다.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 어떻게 잘랐는지 볼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래서 iloc. 자, 이번에는 iloc죠. 왜냐니까 지금 인덱스가 익스프리시트하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임프리시트하게 인덱스가 주어졌죠. 임프리시트하게 인덱스가 주었을 때는 ILOC로서 접근합니다. 로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2번과 1번, 0, 1, 2, 2번과 1번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웃풋은 2번이 이거잖아요. 2번의 1번. 제가 방금 말씀 잘못 드렸네요. 2번과 1번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 있는 건 row이고 두 번째 거는 column입니다. 그래서 row 2번 이거죠. column은 1번. 그러니까 얘가 column이 age가 0, state of origin이 1이에요. 따라서 cano 얘가 return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iloc에서 마찬가지 numpy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row 있고 column은 지금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전부 다 all이에요. 그래서 0, 1, row는 0, 1번이고, 그렇죠? 그리고 column은 모두 해서 이렇게 리턴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끝까지 row입니다. 마이너스 3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서부터 끝까지니까 이게 다 되겠죠. 그리고 column은 어떻게 되나요? column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ds 1번이니까 state of origin이죠. 그죠? 그래서 2, 3, 4의 카노, 아비아, 베뉴 요 세 개가 리턴됩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매니퓰레이션에서 로우나 칼럼을 제거하는 방식,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방식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이중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데이터가 있고 드롭을 쓰면 돼요. 드롭에서 지금 같은 경우 드롭에서는 요렇게 조져 있죠. 드롭은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이고 그리고
아규먼트로서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가 들어있죠. 2와 4 하나의 의뢰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2번과 4번을 드롭하겠다 하면 2번, 4번 얘를 드롭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만 남게 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칼럼을 드롭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칼럼 이름을 적어주고, 그죠? 그리고 엑시스가 1입니다. 디폴트는 엑시스가 0이에요. 엑시스 0는 로우를 말하고 엑시스 1번은 칼럼입니다. 칼럼을 주게 되면 age이고 그리고 엑시스 1번 칼럼으로서 엑시스를 보내라 지우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칼럼이 지워진 age가 지워진 나머지가 남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오리지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데이터 프레임은 여전히 MIDF는 원래 그대로입니다. 드롭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죠? 만약에 내가 완전히 지우고 싶다. 완전히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인플레이스를 트루로 줘야 돼요. 자, 인플레이스 트루를 주게 되면 남아 있는 것은 데이터 자체가 바뀌버립니다. 뮤트블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비슷한 예입니다. 마찬가지 드롭해서 이번에는 조건을 준 겁니다. 조건을 이렇게 주고 여기서 이게 조건이죠. 여기에 조건. 그래서 age 칼럼의 값이 20보다 작은 것, 그죠? 중에서 그것의 인덱스를 불러오는 거예요. 20보다 작은 것의 인덱스, 여기 이게 리턴하는 값은 0과 1, 요 두 개를 0과 1을 리턴합니다. 0과 1, 그죠? 0과 1 해서 드롭에서 남는 건 뭐예요? 드롭 0과 1이고 인플레이스 트루 하니까 얘 두 개가 날아가 버리고 나머지가 남게 되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제가 게시판에 다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번 주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킹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로우나 칼럼은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추가하는 방식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어사인을 하면 돼요. 어사인. 그래서 어사인 캐피털 시티 이퀄 뭐 돼 있잖아요. 이게 칼럼의 인덱스이고 요것은 데이터입니다. 그죠? PD 시리즈. PD 시리즈. 판다스 시리즈입니다.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numpy에서는 여기서 벡터라고 그러지만 여기서는 판다스에서는 시리즈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캐피탈 시티 요게 하나 더 칼럼이 추가됐죠. 그리고 이렇게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렇게 추가할 수 mydf age에서 mean 평균이죠. 평균을 내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거예요. age에서 평균을 내라는 거 호출했습니다. 그러면은 age 15, 17, 21, 29, 25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죠. 평균을 낸 것이 여기 있습니다. mean of age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mydf에다 age 해서 map 했습니다. map을 했는데 뭐라고 맵했느냐 하니까 지금 mydf의 deep age라고 하는 칼럼, 지금 이런 칼럼이 없어요. 칼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요 칼럼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이 칼럼의 값으로서 여기 할당됩니다. 그죠? 요 값이 뭐냐니까 x mean of age, 그걸 절대값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15 마이너스 평균 그 값을 절대값으로 해서 이게 들어가게 되고 17 마이너스 평균 그 값을 절대값으로 해서 이게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칼럼을 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사인먼트 해볼까요? 이거 데이터를 할당하는 겁니다. 이번에 랜덤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numpy를 이용했죠. numpy에서 만들었고 칼럼은 이렇게 주어졌고 인덱스는 implicit index입니다. 따라서 0, 1, 2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었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4 곱하기 3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4 곱하기 3 데이터 프레임 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고 그리고 칼럼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인덱스는 치면 안 돼요. 그죠? 인덱스는 치는 게 안 돼. 요 인덱스 빼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하게 되면은 얘와 얘의 로우의 수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나눠야 되고 또한 주의해야 될 점은 판다스도 마찬가지 numpy와 마찬가지로 디폴트가 플로트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결과가 플롯이다 나왔죠. 얘도 인티즈고 위에 앞에 있는 것도 인티즈입니다만 다 인티즈잖아요. 인티즈죠. 인티즈 더하기 인티즈 했을 때 뒤에 플롯이 나온다는 거. 그죠? 디폴트 나누기도 그렇고 곱하기도 그렇고 빼기도 그렇고 다 동일합니다. 만약에 디폴트 값을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플러스 기호로 쓰는 것이 아니라 add 메소드로 호출해야 돼요.
빼기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브 메소드 멀티플라이, 디바이드, 플로우 디바이드, 모듈러 그리고 파워 각각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이따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필 밸류에서 10을 줬잖아요. 그러면 값이 없을 경우에는 1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not a number, none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이 다 들어가게 되죠. 자,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합치는 방식입니다. 합치는 방식이 concat 방식이에요. 그래서 axis 1 하면은 칼럼으로 합치란 말이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first, second, third 그죠? 그리고 또 first, second, third 앞에 있는 것이 dfa 뒤에 있는 것이 dfb 그죠? 이렇게 axis 만약에 제로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를 주게 되면은 horizontal하게 스택이 되죠. h 스택입니다. 그러니까